안녕하세요, 레독입니다. 오늘은 조금 특별한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케이스 가리하는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, 손님이 오셨어요. 그래서 이 케이스에 있는 들어있는 부품들을 S830이라는 케이스로 다 옮겨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쿨러도 NGXT의 그 크라켄 7이 이 케이스도 나름 괜찮은 케이스거든요. 에코 제품인데 괜찮은 제품인데 이거를 굳이 뭐 S830으로 바꾸신다고 해요. 그럼 바꾸면서 여기 있는 쿨링팬들 있잖아요, 이 쿨링팬도 다 아틱에 PCB로다가 다 바꿔달래요. 뭐 수냉쿨러에 있는 쿨링팬이며 시스템팬이며 전부 다 바꿔야 돼서 한 7개인지 8개인지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굉장히 좀 작업하기가 좀 짜증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스 가리를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. 얘가 뜯었다가 다시 재조립하는 거라서 조립비도 더블로 나올 거고요. 그리고 케이스 멀쩡한 PC를 잘 쓰고 있다가 케이스 가리를 하고 나서 PC에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부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가리를 할 때는 항상 좀 신중하게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제 분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. 1차 작업은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을 먼저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쿨러를 먼저 다 분해를 해줍니다. 아우, 이거 선정리해 놓은 것 때문에 또 안 빠지네. 뒷부분에 선정리가 돼 있는 것 때문에 쿨러가 빠지질 않아요. 케이블 타일 다 끊어줘야 돼요. 일단 그래픽카드랑 쿨러는 분리가 끝이 났고요. 지금 서멀 컴파운드도 곰서멀로 지금 바꿀 거기 때문에 쿨러를 분리를 하겠습니다. 먼저 일단 지금 여기 묻어있는 요 서멀을 먼저 닦을 거예요. CPU에 묻어있는 서멀이랑 쿨러에 묻어있는 서멀까지 다 닦아냈어요. 이제 다시 서멀을 재도포 해줄 겁니다. 서멀은 곰 서멀이에요. 양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, 적당량만 덜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. 발림성이 안 좋아졌어. 서멀 컴파운드 교체 작업까지는 끝났습니다. 이제 여기 있는 메인보드들을 분해를 해서 다 빼낸 다음에 요 컴퓨터, 요 케이스에다가 옮겨 달아야 되겠죠? 메인보드까지도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. 스탠드 오프 나사가 이게 너무 빡빡하게 이 메인보드를 조여가지고 이 스탠드 오프 나사 자체가 이렇게 같이 딸려서 나왔어요. 이럴 때는 뒤에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, 풀어주면 됩니다. 이쪽에 놓고 이제 케이스에서는 파워만 분리를 해내면 됩니다. 케이블 또 있어. 도대체 몇 개를 쓰는 거야 케이블 타일을. 아, 정말. 일단 요 케이스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은 다 빼냈습니다. 이제 S830을 까야 되겠죠. S830에 달려있는 이 쿨러들을 다 떼야 돼요. 다 떼고 아틱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가 철 프레임만 남았어요. 지금 다 떼어냈어요. S830 케이스에서 다 떼어내고 이렇게 철 프레임만 남은 상태입니다. 여기서 요 아틱, 요 팬을 갖다가 여기다 다 장착을 해줄 거예요.
아우. 근데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제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. 쿨링팬은 상단에 3개, 그 다음에 전면에 여기 샌드위치로다가 하나 둘 셋, 앞쪽에 하나 둘 셋 해서 6개, 9개, 요거까지 10개, 총 10개를 모두 다 아틱으로다가 달았습니다. 전원을 한번 켜서 어떤 모습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픽카드를 안 꽂았네요. 빙구짓을 하고 있어요. 근데 9900K인데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뭐 별다른 특별한 작업 같은 걸 안 하시나 봐요.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좋은 걸 쓸 필요가 없나 봐요, 그래픽카드를. 이렇게 일단 끝이 났습니다. 했는데 모니터야 빨리 나와라. 나와라. 나와라요. 나와라. 나왔다요. 네, 정상적으로 나오네요. 어우, GTX 1000Ti네요. 램은 64기가. 다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고객분한테 전화를 한번 드릴 거고요. 전화 드린 다음에 뭐 오버를 해달라고 하시면 오버를 해드릴 거고, 오버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드릴 거예요. 대신에 온도는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온도까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지금 현재는 4.8, 5.2. CPU 온도는 아이들 상태에서 지금 25도.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. 링스를 돌려서 온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온도까지 다 확인을 했으니까요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원을 켜보고 어떤 모습일지 볼게요. 본체는 지금 이렇게 최종 케이블 정리까지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. 케이블 타이를 한 30개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. 그 이전에 그 조립 그 선정리 같은 거 이렇게 하셨던 분이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30개 정도 쓴 것 같고요. 지금 저도 한 10개 정도 케이블 타이를 쓴 것 같습니다. 고객분이 뭐 4.8인가로 오버를 하셨다 그랬는데 오버가 안 돼 있네요. 오버가 안 돼 있습니다, 지금. 뭐 이 상태에서는 뭐 온도 재보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. 고객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. 고객님이랑 통화를 했고요. 오버는 하셨다가 풀으셨대요. 풀어놓으신 상태로 저희한테 주신 거라서 저희가 굳이 뭐 오버를 다시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케이스 에프코 631G인가 그 케이스에서 브라보텍 S830으로 케이스 가리하고 이제 전면 샌드위치하는 그 작업까지 해봤습니다.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조금 쫄보들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